안녕하세요. 오늘 편할 게임 하와와 여고생장이 되어서 책가방을 정리하는 게임 캐킷리스트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가방 정리하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뭐 평소에 하던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바로 시작. 오케이, 스토리가 있네요. 아, 그림으로만 설명하는구나. 예, 선물을 받았어요. 예, 주인공인가봐. 헉! 푸꾸꼼 피상! 아, 이렇게 선물 준 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야, 이거 버킷리스트에 붙여놨어요. 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친구한테 선물 주기였나봐. 선물 안에는 필통인지 머시기가 있네요. 아, 우클릭으로 시점을 변환할 수 있고요. 익숙한 시점 변환이네요. 회사에서 맨날 하는 건데. 아무튼, 아!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조절은 안 된다고 하던데, 그 돌리는 거 뱅글뱅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아악. 아, 저렇게 너무 거시기 하면은 다시 하라고 꼽주는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연필을 이렇게 정리하는지는 이따가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고, 연필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여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어허! 확대도 되나요? 아, 확대도 되네요. 둘이 짱친인가봐요. 별도 보러 가고. 샤방!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 받은 필통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와, 대단해. 영화도 보러 가고. 아니, 이거 그냥 친구가 아닌데? 보통 친구가 아닌데, 이거? 노래방도 가고. 아니, 여기 뭐야, 놀이공원도 같이 갔어요. 재밌게 노네. 이 커플 나쁘지 않을지도. 버킷리스트를 채워가고. 근데 왜 하필 버킷리스트지? 아직 버킷리스트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은 피크닉인가봐요. 피크닉 하러 가자. 이게 샌드위치인데 이거 안 더러워요? 님들은 먹을 수 있음? 일단 나는 불가능. 이거 잠시만요, 이거 조작감이 이거 그럴 수 있어. 샌드위치가 좀 이렇게 맘대로 조작이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깔끔띠하게, 그렇지, 딱 끼워주고요. 남은 빈 공간은 무시하자. 컵을 이렇게 두고요. 아, 너 나와봐. 도시락부터 좀 하자. 아, 그렇지. 아, 딱 맞는다. 야, 2단 3단 여기 바닥에 슝. 아, 그러면 얘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두자. 어, 딱 맞는다. 야, 아유, 좋아요. 아, 남은 건 이제 컵 두 개하고 캔 두 개랑 줄 두 개랑 초콜릿 두 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컵은 2단으로 쌓는 게 맞아. 아, 얼마나 좋아. 엥? 어, 얼마나 좋아요. 이그그단 잘 끼워 넣으면 다 공간이 생깁니다. 얘가 좀 애매하네. 귤은 이 안에 넣으면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방울토마토도 슛 슛 슛. 아, 그렇지. 아, 여기다 놓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피크닉 상자 다 쌌습니다. 가자. 아, 연출 깔끔하네요.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요. 이것도 또 사진을 찍었네요. 무슨 스토리일까? 아직은 좀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어? 큰일 났다. 다음 뭐야? 이거 바리깡이야? 어? 머리 미나보다. 안 돼. 오케이. 이런 스토리였어요. 대충 예상은 했다만. 아, 뭐야, 너무 급전개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니, 작별할 시간은 줘야지. 아, 뭐야. 자, 정리합시다. 그녀의 물품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버킷리스트 해 좀 들어가라. 오케이, 버킷리스트 위에다가 햄찌를 두자. 아, 그러면 안 된대요. 네, 얘네 그럼 여기도 안 되지 않을까? 아, 이건 또 되네. 책 위에 책을 올리는 건 되나봐요. 일단 책부터 다 꽂자. 아, 이게 권수가, 아, 못 참지. 1권 그 다음에 2권, 3권이 지금 비어있는데 순서대로 맞춰주고요. 아, 3권 여깄다. 뿅. 아, 뭐야, 드래곤 전설. 아니, 이거 순서대로 맞추니까는 도전과제 깨지는 거 있네. 마지막으로 연필꽂이를 엿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필기구들은 연필꽂이에 다 넣어놓으면 되겠죠. 대충 이렇게 스로잉해. 슛. 야야야야, 심 부러질라. 야, 살살 넣으라. 슛. 오케이. 슛. 야, 이거 슬슬 엔딩을 향해 막 달려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아,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해. 내가 티라서 위로는 못 해주겠다. 밖으로 나갔어요. 용기 내서 나가는 건가?
아, 그러네. 집에서 컵라면 먹고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군요. 뭐지? 어, 이 세계로 왔어. 드래곤 용사 아까 그거구나. 책. 어, 공주님을 구해야 된대요? 공주님도 이 세계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이 세계에 이제 괄호 열고 저승 괄호 닫고 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이게? 오케이, 일단 모험을 떠납시다. 성검도 있네요. 아니 어쩐지 친구를 두 컵만에 저승으로 보내버리더라고 갑자기. 일단 그 전에 여기부터 좀 채워야겠는데? 여기! 그 다음에 요 틈새가 좀 애매한데 여기다가 책을 꽂아볼까? 꽂힌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떠있는데? 완벽하게 맞추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적당히 뭐 상자만 차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상의 디테일은 필요 없다. 얘가 요 정도에 딱 띄워지거든 적당히? 근데 높이 한계선을 넘었어요? 그 말인 즉슨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건데? 얘는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하고요. 금화랑 보석이랑 파란 보석이랑. 아 이거 약병 꽂는 곳이구나. 이렇게 포션도 꽂아줍시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 포션통 말이죠. 높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꽂아야 돼. 얘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윽. 어 됐어 됐어 딱 맞아. 와둬서 이게 문제인데 속도를 돌릴 수가 없단 말이지. 이 정도 끼우면 빨개지잖아. 그러면은 쓰러트려 억지로. 아 이렇게 넘어져 봐. 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자 뿔 들어갈 자리 됐냐? 너도 쓰러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들이 뭘 알아. 살짝 각도를 이렇게. 그렇지 꽂혔어. 문제는 이 드래곤 뿔이란 말이. 아니 얘도 안 들어갔어? 니들 이거 진짜예요? 뭔가 아주 크나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로 꽂혀볼래? 어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얘만 좀 없었으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꽂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제 보석을 여기다가 두고 검을 대충 여짜 이렇게 꽂아. 꼭! 그렇지! 책만 쓰러뜨리면 된다. 이야! 이거, 이거거든! 완료! 깔끔합니다. 오케이! 여행 준비를 끝마쳤어요. 어떻게 된 거죠? 슬라임도 잡고 포션도 먹고 드래곤으로부터 공주님을 구했습니다. 아 드래곤의 저주로 생쥐가 돼버렸어요. 어 거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아 갑자기 이 세계로 왔어요. 선글라스맨이 쥐 보석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션이 들어왔어요. 소음기 달린 권총도 한 자루 줬고요. 그럼 또 첩보 가방을 정리해야 되나? 진짜네.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그러네 이거 층을 나누기 위해 쓰는 것 같은데 1층에는 멋진 턱시도랑 다이어리를 딱 두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에 라디오를 딱 두면 뭔가 깔끔띠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가짜폰 놓고 선글라스 놓고 한창?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께 나오면 높이가 조금. 스마트폰 하나 빼고 한창 하나 더 놓자. 스마트폰이 아니지 이거 2G폰인가? 아무튼 뚜껑 덮습니다. 이 위에 이제 권총. 근데 권총 이렇게 대놓고 위에 있어도 돼? 이거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제할바 아니긴 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두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어! 딱 맞는다 야. 깔끔하고요. 야 무전기 망했다. 둘 곳이 없다. 이래야지 다이어리를 여기 이런 데 둘만한 공간이 생기거든. 그다음에 여권 차례대로 쌓고요. 돈 다발은 쌓아도 되나? 어 어림도 없어. 돈이 너무 많아. 어 여기 들어가는데? 어! 나이스. 마지막으로 전화까지 딱 꽂으면 아이 깔끔하게 정리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첩보 요원이 되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슈트에다가 딱 나비 넥타이 메고. 아니 와 도둑이었어요? 와장창 어떻게 살아나갈 건데? 아 와 악력 개쎄. 좋았고요. 네 공주님 떨어뜨렸고요. 와 기적같이 물에 빠졌고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스토리야? 어이 어? 아니 갑자기 또 장르가 바뀌었어. 갑자기 산신령님이 됐어. 아니 갑자기 끌고 가요? 대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래놓고 꿈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뭔가 이번엔 딱 맞는 것들이 좀 보인다잉? 이 밑에 얘네를 먼저 깔고 시작하자. 평평한 놈들부터. 여기!
얘는 여기 틈새 대충 잘 꽂으면 돼. 이렇게 하고 부채도 넣고. 이러면 부까지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은 하수입니다. 이 정도면 넣을만하지. 뭐야, 나 암행의사야? 마패가 있네? 이렇게 하면, 어! 야,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놔야 될 게 아직 산더미인데, 얜 또 어떠나, 그러면? 이게 돼? 빨간색 안 뜨는데? 몰라요, 내 할 바 아님. 너 정체가, 그러니까 술잔에 뚜껑인데,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 구석탱이에 쑤셔놔.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놔주면? 빨간색이 뜨네요? 아까 안 떴잖아. 아, 이게 탈 여기에 딱 걸려. 탈을 나중에 놔봐. 어, 됐다! 역시 서순! 서순 매직. 좋았고요. 요거 얘를 여기다가 두면. 아, 됐네요. 클리어. 근데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 좀 어려워지긴 했다잉? 암행어 사출도요! 넌 큰일이 났다. 공주님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 헤어질 때가 온 것 같은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세계 잘 있어. 난 현생으로 돌아갈게. 아, 네, 이 여자애가 두 컷 만에 떠나버려서 감정이입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뭔가 서사가 안 쌓였는데 보내버렸어. 그래. 집 밖으로 나가라. 바이바이. 얼마 끝이야? 끝은 아닌데, 뭐야, 이거 어디다 정리하라는. 아, 내 맘대로예요? 누르면, 어, 정리 완료! 짜자잔! 보는 거 아닙니다. 어, 제 꿈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도 보고, 지영화도 보고. 아니,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지 왜 지금 보여줘요? 민속촌도 가고. 아, 과거의 추억들이었네. 민속촌 가고, 첩보 영화 보고. 찍찍. 이렇게 해서 패킨 리스트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스토리만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는 재밌게 잘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에필로그는 다음 생에 이 세계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유바.